남편이 살해당하자 황후는 혼란에 빠진 국가를 통치했어. 이런 일은 아무리 유능한 차르라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이 검은 머리의 그리스 인공주는 남자보다 나았어. 아름다우면서 교활한 마리아 팔라이올로기나 칸타쿠제나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가문의 딸이었지. 황제였던 삼촌의 명령에 따라 차르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비잔티 음식 책략은 남편에게 큰 이득이 되었지. 라이벌 보야르가 콘스탄틴의 통치를 위협하자 마리아는 그를 아들이자 후계자로 입양하겠다고 제안했지. 보야르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차르의 궁정에 들어갔지만 이내 시체로 발견되었다. 독살이었지. 하지만 바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궁정에선 보야르들이 계략을 꾸미자 마리아는 권력을 유지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그녀의 삼촌이 불러왔지. 완고한 로마 황제 미하일 팔레올로고스는 조카 딸에게 굴복을 요구했어. 하지만 황후 역시 완고했기에 거절했지. 조카 딸이 자신의 야망을 막아서자 분노한 황제는 추방된 왕자를 불가리아의 차르에 앉히기로 했지. 콘스탄틴이 무너뜨린 아센 왕조의 아들 이반이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거야. 황후 혼자선 로마군을 물리칠 수 없었지. 이발로 역시 황후와 이반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어. 그래서 놀라운 동맹이 성사되었지. 반란군의 지도자와 살해당한 차를 황후 사이에 말이야. 아센과 그의 로마군이 총대주교의 교회를 훼손하고 있다. 교회를 구해준다면 그대가 꿈도 못 꾼 보상을 주겠다. 이바일로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해요, 이바일로. 나 같은 여자는 없을 테니까.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군. 널 해치우고 황후 자리에 있는 천한 것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겠다. 뭐라며? 나. 아, 저 밉살 맞은 이반이 아직도 날뛰고 있군요. 그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울부짖게 해줘. 우리의 적들이 릴라에 있는 성 이반의 유물을 훔쳐갔어요. 유물을 찾아서 수도원에 갖다 준다면 매우 기쁘겠어요. 아수비라토. 아스포토. да, правда, субирательница. Здрав, субирательница. 그바신다. 아수비라. 도착했다, господи. Да. Вашим условиям. Приказание.
вашим услугам. Здраво. Редокоп. Да. Тотчас долавим. Редокоп. Приказание. Да, господин. Вашим услугам. К оружию. Понятно. Бой. Да, я так оружил. Да, господин. Бой. Аз делай. Да, господин.이바일로 우리의 적들이 곧 무너질 거야. 조금만 더 교회를 지켜줘요. 다. приказание коп. Аз делаю. Правильно. Сиждите. Да. Ванг권 을 부정당하지 않을 거다. 달려라 곤니 그들아. 교회로 달려가서 내 적들을 죽여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넌 아주 강력한 적을 만든 거다, 돼지치기야. 황제께서 잊지 않으실 거다. Здрав, зиждител. Здрав, зиждительница.
Азгуто. Ибаилло의 군대는 얀트라 강을 로마군의 시체로 가득 메웠고 마리아는 황후 자리를 지켰지. 이제 황후가 약속을 지킬 차례였어. 이바일로가 성문에 다가오는 동안 마리아는 남편을 죽인 남자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 이바일로가 앞에 오자 황후는 한때 남편의 것이었던 왕관을 돼지치기 머리에 올려놓았어. 농민을 차례로 만든 거지. 지켜보던 귀족들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였어. 마리아는 새로 왕관을 쓴 차르와 급히 결혼식을 올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